안녕하세요. 지금 보시고 계신 블루레이는 이 중에 옴니버스 영화예요. 10년이라는 영화고요. 이 작품은 이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제작이라는 작품이 이제 주로 국내에서는 어필이 되었습니다만, 뭐 여러 감독들과 배우들이 출연한 이제 일종의 옴니버스입니다. 뭐그 국가별로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됐는데, 이제 일단은 국내에 먼저 소개된 것은 일본에서 제작된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10년이라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600장의 한정판 중에서 99번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패키지를 살펴보면 제목에 10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위에도 10년이라는 제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전면에도 이제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영화 속의 이미지와 배우들의 모습을 잠깐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 600작 중에 99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작품은 레이어가 25기가의 블루레이 분량이라서 그렇게 뭐 높은 화질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싱글 레이어 형태고요. 화면비도 2.35 대 1과 1.85 대1 비율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는 뭐 5.1 채널 그렇게 지원이 되네요. 5.1 채널들이 지원이 되고, 본편은 뭐 99분 정도입니다. 자, 일단은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즐리 케이스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런 이제 일본 도쿄 같은데요, 그죠? 도쿄의 이미지가 펼쳐져 있는 아오 케이스 이번에 보시고, 영화 속에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뭐좀 모자이크 같이 구성되어 있는 뒷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좀 펼쳐 보시면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영화의 스틸 이미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형태가 보이시죠? 뭐 심플합니다. 심플한 형태고요. 내 안에 영화 속의 한 장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배우 자주 봤는데, 아,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행복목욕탕에 나왔던 배우인데, 안에는 영화 속의 스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포스트카드 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4장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 4장이 아니라 5장, 6장 이렇게 수록되어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칼로 채워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 뭐죠? 이름이 제가 상했네. 4장의 캐릭터 카드. 네 인물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가 이 비닐 안에 총 10장의 포스트카드, 그리고 이제 캐릭터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가 이제 뒷면은 뭐 10년이라는 영화의 포스터 이미지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스틸 이미지는 역시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저도 영어를 아직 안본 상태라서요. 자, 이렇게 구성된 구성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내부 패킹을 한 다음에, 사실 이제 뭐 디스크의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네, 디스크 내용물을 좀 보러 가죠. 자, 안녕하십니까? 소머 50입니다. 자, 10년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영화의 장면들이 흘러나오는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장면 선택, 그다음에 셋업, 예고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수록되어 있다는 건 별도의 서플먼트는 없다는 이야기죠. 디스크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자, 셋업을 일단 선택을 보시면 돌비 트루 HD 5.1 채널, 그다음에 돌비 디지털 5.1 EX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브타이틀은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이렇게 수록되어 있네요. 피아노 선율은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그런 구성이고요. 자, 장면 선택을 보시면 네 개, 그 밑에 아래쪽 중앙 하단 쪽에 장면 선택 장면이 이제 선택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총 12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편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이 본편 상영 시간은 1시간 38분 55초입니다. 영화사 로고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정보량을 확인이 충분히 되진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본편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간 상태예요. 자, 지금 이제 정보량은 위쪽에 보고 계신데 뭐 쨍한 화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량 상당히 많고 일본 영화 특유의 약간 그 좀 먹먹한 느낌입니다. 이 챕터는 지금 1.85대1 비율로 영상이 구현되고 있네요. 이게 아마 옴니버스일 텐데요. 네, 요 이제 챕터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는 2.35대1 비율로 이제 그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선택하는 그런 포맷이 좀 다른 형태입니다. 영상 포맷이. 네, 요 장면도 뭐 2.35대1이고요. 요건 다시 1.85대1 비율이군요. 네, 화면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영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그런 정서들을 담고 있는 걸로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프로젝트가 이제 태국 버전도 있고 다른 나라 버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국내에는 일본 이 옴니버스 영화만 이제 들어왔습니다. 큰 사건이죠.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인들 정신세계에 끝미친 것은. 네, 10년 블루레이 영화 본편 재생을 해봤고요. 1분 32초 분량의 예고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이 좀 투영된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다 볼 순 없고요. 네, 영상의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고 최근작이니만큼 뭐 일본 영화 특유의 약간 좀 먹먹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명하다는 느낌 확실히 드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10년 블루레이 메뉴화면 디스크 메뉴화면 살펴봤습니다. 이상 소마 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